K-밴드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승부의 순간들.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 무대에서 숙명의 대결을 펼칠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의 탑5를 소개하겠습니다. 고퀄리티 라이브 사운드를 메이킹하는 자타공인 실력 팝밴드 설. 왜 이렇게 영해졌지? 엄청 영해졌는데요? 좋은 결과 기대하고 싶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중심과 위로를 전하는 낭만 밴드 5월 5일. Come on! Yes, come on! 1등 할 것 같은 팀은요, 5월 5일이 아닐까. 호세력 짙은 청춘을 노래하는 유다빈 밴드. 그만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봐. 낭만 밴드 귀여워. 오늘 세다, 의사. 우승을 해야만 하는 팀이고, 우승하고 싶습니다. 모든 무대가 레전드, 한계 없는 성장형 밴드. 터치드. 오, 오늘은 흰색이야. 감성 소리가.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거든요. 아마 무대를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. 모든 장면을 소화하는 변신의 귀재, 헤이맨. 헤이맨! 즐기는 무대,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의 영광의 탑5입니다. 멋있어. 어우, 이렇게 반갑고 이렇게 다 소중하니. 파이널 3 진출의 운명을 결정할 미스터지의 다섯 번째 테스트는 리스펙! 존경! 존경심! 대중음악사의 과도기였던 2000년대 발라드, 댄스, R&B, 힙합, K-POP까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대한민국 밴드씬은 대중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던 것이 사실인데요. 하지만 그 안에서도 찬란한 명맥을 이어간 밴드들과 또 명곡들이 있습니다. 2000년대 밴드 사운드의 대표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가장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리스펙트 미션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가장 눈에 띌 것 같아요. 한 번 또 이겼는데 두 번 이기는 게 어렵겠냐. 저희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자잘합니다.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리스펙트 미션을 통해 파이널 3에 진출할 수 있는 밴드는 오직 세 밴드뿐인데요. 이 자리에서 최종 생방송 무대에 오를 파이널 3가 탄생하게 됩니다. 그 판단은 여기 계신 현장 관객 평가단과 그리고 전문 평가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현장 관객 평가단 투표수를 40점 만점으로 환산, 전문 평가단 5인의 점수를 6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 점수가 높은 상위 세 밴드만이 최종 파이널 3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거머쥐게 됩니다. 반대로 하위 두 밴드는 도전을 멈춰야만 하는데요. 밴드와 운명을 함께하는 팀 리더 역시 탈락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다 부셔버릴 거예요. 이빨을 보여드리죠. 우승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. 필살기를 가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. 대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